친척 A씨는 김 여사와 20년 전 잠깐 동네 이웃일 뿐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또 뭐 축가를 부르는 사람하고도 아주 잘 알고 일주일도 같이 결혼식 나랑 같이 노래하죠. 아 누나하고? 응. 나는 피아노 치고 열도 노래하고. 아 그래요? 그런데 호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써져 있어서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 그 친척이 누나네 엄마한테 말 조심하고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 건희 누나가 누나네 엄마 신경 쓰이나 보이다. 저렇게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뭐 감추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러겠죠. 이종배 씨 고발 날짜하고 친척 A 씨 고소 날짜 6월 2일. 그러니까 아까 똑같더라고요. 동일하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중구가 같이 결혼식 날 같이 노래한 친구. 아 누나하고? 응. 나는 피아노 치고 열 노래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이분이 피아노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친척이 아니다? 근데 보통은 되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결혼식도 오는 것도 보통 친한 사람들한테 초대를 보통 하는데 네. 와서 피아노 쳤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보통은. 네. 이게 피아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김건희 씨 제1의 결혼식. 제1의 결혼식? 네, 노보텔. 예, 네, 노보텔. 네. 역삼동 노보텔에 있었는데 99년도 3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피아노 연주해줬어요. 축가 부를 때 피아노 연주해줬고 뭐 노래 축가 부른 친구도 제가 그러니까 노래도 예. 얘기 나오네요. 예. 노래는 아이, 또 누군가요? 그분은 아직까지 뭐 저기 그 자영업자 하고 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나중에 예. 밝힐 날이 알죠. 저, 나중에 예. 밝힐 날이 올 거라고 예. 그렇죠. 믿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친척 A씨가 자기가 피아노 쳤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 결혼식에서. 그러면 김건희와 관계를 좀 강조하고 싶었거나 그 김건희와 아니면 김건희 가족 측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또 뭐 축가를 부르는 사람하고도 아주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써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신빙성 탄핵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네네. 왜 고소를 했을까?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친척 A씨 고소장 내용을 좀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하고 있다며 이 기자와 백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 행위를 했다고 고소 취지가 나옵니다. 이명수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자가 뭐 녹음하는 건 기본이니까. 네. 보통 이제 자동 녹음 되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죠. 자동 녹음 되고. 네, 아이폰 말고는? 그럼요. 뭐 공식적 차원에서 또 보도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 입장에서 이걸 녹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방송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뭐 바로 허위사실로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공의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라든가 언론의 어떤 형평성이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증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파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를 당했을 때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거의 다 녹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강요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강요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데 이명수 기자가 A씨에게 강요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했습니까? 강요하셨나요?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강요하셨나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뭐 있어요. 저보다도 연배 두 살 더 많은데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아니 뭐 그분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기 압박이 들어왔으면 했으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본인의 상황으로서 이 고발하는 게 고소를 하는 게 사실상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든든한 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그 친척 A씨. 네.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A씨의 엄마. 네네네. 예. 다른 친척들한테 협박 당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누나네 엄마는 솔직하게 뭐 김건희 쪽
그 친척들이 있으니까 통화한 사람 있긴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아, 그 친척이 누나네 엄마한테. 말 조심하고 그냥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 건희 누나가 누나네 엄마 신경 쓰이나 모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 녹취록은 지난해 친척 A씨와 이제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친척 A씨 엄마가 당선되고 나서 네, 친척 A씨 엄마가 그 또 친척들한테 입단속 해달라 이런 식의 협박을 받은 듯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압력과 협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엄마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뭐 감추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러겠죠.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줄줄 나오는 거 보면.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죠? 근데 지금 정말 좀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압수수색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문제가 된 부분만 확인할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다 털지 실은 사실상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포렌식 할 때 같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서운 시기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 A씨도 이런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엄마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무서운 시기인데 우리 이명수 기자께서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명수 기자 힘 잘 내고 네. 있죠? 네. 네, 당당하죠? 예, 아니 뭐 밤길 조심하셔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려될 상황이 뭐냐면 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걸로는 뭐 커다랗게 압수수색이나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될 사안이 아닌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혜욱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어요. 이게 정말 흔한 경우입니까, 변호사님? 아니, 요즘에는 그게 흔해요. 요즘에는. 아니,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강 의원에 대한 핸드폰이 압수수색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BC도 지금... MBC 보도국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번에. 그만큼 저는 국회에서 어떤 청문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서 기자들 이걸 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의 기자에게도 이 자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압수수색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나온 사람도 거의 다 통과되지 않겠어요? 검증이 안 되는데. 이명수 기자도, 이명수 기자도.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러기 전에 뭐 이상한 일 있기 전에 뭐 좀 쫙 다 아는 거 다 쓰고 예. 남겨놓고 가세요. 뭐 이래. 예. 가진 않을 거예요. 가진 않을 겁니다. 자, 이 친척 A 씨의 고소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종배 씨 고발 날짜하고 네. 친척 A 씨 고소 날짜 6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더라고요. 동일하다. 의원의 일치치고는 너무 똑같죠. 네. 소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날짜를 이게 각각 봤을 때 6월 2일이어서 또 날짜가 왜 같지? 라고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의심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날짜가 뭐 항상 그날에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시다발로 지금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배 씨가 고발한 날이 6월 2일이고 네. 정배 씨는 A 씨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A 씨 고소를 당한 A 씨가 오히려 A 씨가? 네. 고발을 당한 A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아, 나 고발당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될 그 시기에 네. 이명수 기자를 고발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좀 이상하죠. 네. 누군가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A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걸 고발을 했을 때 분명히 이명수 기자와 12시간의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A 씨가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너무하다. 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친척 A 씨 이 거주지가 저는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보통 고소인들, 고발인들 자기 주거지 근처 관할 경찰서에다 고소 고발장을 제출을 해요. 그런데 친척 계신 이상하게도 소래소리 관할 경찰서가 있는 영등포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경기도에서 영등포로 와야 돼.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반 고발인 고소인들은 그냥 편의상 자기가 사는 곳에 고발장을 넣죠. 왜냐면 자기가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집 근처 경찰서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자기 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제 영등포 경찰서 관할로 이 사건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에 바로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군가 법조인의 조언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빨리 고소할 수 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본인이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본인 조사받고 바로 피고소인들을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넣어라 라고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채원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었지만 네. 이런 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이걸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네. 친척 예시는 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은가요? 그것도 참 우리가 궁금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보면. 이명수 기자 할 말 없나? 여기에 대해서? 전 또 뭐 좀 옛날 그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게 지금 떠올라요? 옛날 김웅이가 이제 김웅 국민의힘 그쵸, 김웅이 그렇죠. 맞아요. 조성은 씨도 나오고. 네. 어디 그 저기 가서 고발장 접수해라. 네네네.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친척 A 씨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이명숙 기자하고 서울의 소리가. 이거 차후에 뭐 이쪽에서 법적 조치할 사안들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A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당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종배 씨로부터 고소당한 것들은 비방의 목적이 저희들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A씨와의 녹음한 12시간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들의 법률적인 방안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A씨를 상대로 한 고소 여부만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가 이걸 감당하시겠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수 기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이종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 들어온 건 좀 저하고 급이 좀 낮은 친구가 들어와서 급이 좀 낮은 친구가 들어와서 불쾌하다. 불쾌하다. 대통령실이나 뭐 홍석화 씨 당사자가 이게 고소 고발 들어왔으면 예상했었는데 급이 낮은 그 서울시 이종배 씨한테 고발받아 불쾌하다. 불쾌하다. 네. 친척 A 씨 친척 A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제가 뭐 이게 제가 미울 거 아니에요. 또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고발 들어오는 거 있으면 당당하게 받고 뭐 무고돼도 뭐 역으로 그분들 뭐 다시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러진 않을 거다. 예, 예. 예, 그분도 힘드니까. 이종배는 내가 좀 봐서 예, 우리도 이제 소리소리도 그 법률팀이 있기 때문에 해서 뭐 무고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역 고발하든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수준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진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중에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